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픽TV의 강주환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고득점이잖아요. 고득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쉽게 갈수 있지는 않은 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픽 고득점을 가기 위한 짧고 담백한 고득점 비법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공개합니다. 자, 오픽TV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모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가장 많이 중첩되는, 가장 많이 교집합이 있는 그런 댓글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 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시험은 영어 면접, 영어 인터뷰를 컴퓨터로 보는 시험을 오픽이라고 하죠. 네, 시험의 특징은 두 가지. 네. 시험 전에 하는 사전 설문, 네, background survey 사전 설문이고요. 그리고 난이도 조정이라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background survey 같은 경우는 시험의 범위가 나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거기서 총 5개의 주제가 출제되고, 내가 고른 주제에서 3개, 고르지 않은 주제에서 2개가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고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고득점이 결판이 날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 주제에 따른 고득점 전략은 이미 좀 알려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좀꼭 이것만은 알고 가자. 그리고 하고 났더니 이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묶어서 모아서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영어 문법이 중요한가요? 네, 라는 질문 많이 듣거든요. 영어 문법이 안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게 막 말을 하는 것에 고득점을 줄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칙만 지켜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단복수입니다. 네, 영화를 보다 하면 I watch a movie 또는 I watch movies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95%의 단어들은 전부 셀수 있는 단어예요. 그셀수 없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픽 시험에서는 세 가지 셀수 없는 명사를 기억해 두세요. 가장 많이 들리는 건 music이고요. I listen to music. I listen to all kinds of music 해야 되는데 musics 하고 실수하는 분들 참 많았고요. 그리고 가구 문제 나올 때 furniture 할 때요. furniture는 못 셉니다. 어떻게 되냐? music과 마찬가지로 a piece of를 붙여서 a piece of music, two pieces of music, three pieces of music, a piece of furniture, two pieces of furniture, three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piece로 센다는 거. 그럼 furniture는 난내 생각에는 셀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체는 못 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universe라는 우주가 있죠. 거기에는 planets는 셉니다. stars는 셉니다. 네, 마찬가지로 mail, 네, 우편은 못 셉니다. 우편물은 못 셉니다. 근데 letters, envelopes, postcards 이렇게 낱개는 셀수 있는 거죠. 그래서 furniture는 못 세지만 tables, chairs, desks 이런 거는 셀수 있는 것이죠. 자, 문법에서 중요한 수일치인데요. 네, 수일치는 주어 동사 수일치가 있죠. He goes, he likes 이런 형태. 그리고 there are a lot of things change. Things change. There's one thing that changes. 네, 요거처럼 one thing 하면 changes. 그리고 many things 하면 change. 네, 인데요. 네, 수일치의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앞에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 S가 붙는다면 뒤에는 S가 없고요. 그리고 앞에 S가 없으면 뒤에 S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 A dog runs. Dogs run. 이런 식으로 Our society changes. As our society changes, many things change. A society는 changes. 앞에 S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many things change. 네, 앞에 S가 있으니까 뒤에 없고. 그 느낌을 하시면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제인데요. 시험은 총 15문제이고 그 중에 4단계 이상을 고르시면 약 10개 가량의 시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15문제 중에 총 10문제나 시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제가 정말 중요한 고득점의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채점 기준에서 보면 IH는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시제가 IH 이상은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을 채점 기준 오픽 주관사가 공개한 난이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은 세 가지만 좀 조심하세요. 단복수. I watch movies. I watch a movie. 게임처럼 하시면 돼요. 앞에 어가 있으면 뒤에 스를 빼주시고, 네, 어를 안 줬다면 스를 넣고, 이때는 music, furniture, information. 이거는 셀 수 없다. 네, 거긴 S를 붙이면 안 된다. 네, 오픽에서는 딱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일치. Our society changes. As our society changes, many things change. Many cultures change. Many traditions change. 네, 아시겠죠? 앞에 어가 앞에 하나짜리면 뒤에 S가 오고요. 동사에 S가 오고 앞에 명사가 여러 개면 S가 있으면 뒤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현재 시제에서 수일치를 틀리는 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시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하고 시험에서 오픽에서 거의 60-70%는 시제 문제니까 시제에 관련된 연습, 과거에 대한 연습,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거를 저는 영화 좋아요에 대한 연습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본 영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 이렇게는 꼭 준비하실 것.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픽 시험은 발음이 중요한가요? 발음이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어야 하니까요. 우리도 말할 때 은능한 때를 하면은 좀 그 언어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 자, 그리고 발음 중에 틀리지 않아야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R과 L 이런 거죠. Right, light. 그리고 뭐 pineapple 하면 pineapple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네, pineapple. 네, 그래서 P와 F 하는데 유독 그 한글 할 때는 괜찮은데 영어 할 때 powerful, powerful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뭐 parking lot 같은 것도 주차장 할 때 parking lot 이러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 P, F 이건 좀 조심하시고 고득점 할 때는 TH 발음도 중요한데요. 그 TH를 보통 우리는 그냥 D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That, that. 네, 이렇게 하나는 적어고 하나는 부채이죠. 네, 그래서 혀를 풀 때 TH를 풀 때 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문장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I think that there are 30 people in the theater. 네, 천천히 보여드리면요. I think that there are 30 people in the theater. 굉장히 혀가 많이 물리죠? I think that there are 30 people in the theater. 그래서 혀가 안 물리고 앞으로 혀가 안 보여지는 분들은 다 D 발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네, 저기에요. 저기요. 할 때 there 이렇게 하는데 how there. Don't you dare. 감히 할 때 there 이렇게 많이 발음하시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중요하긴 하지만 못 알아듣는 것을 없애기 위해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R, L, P, F 그리고 TH and D 사운드 요거를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 그냥 낮게 발음보다 accent가 intonation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말에는 accent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accent가 있잖아요. 저도 accent라고 할 수 있지만 accent, accent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강세가 있으면 알아듣기가 훨씬 좋습니다. 상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액세서리, accessories, 인터프리터, 요즘에 셰론 쇼에 이번에 그 기생충을 통역을 하면서 굉장히 스타같이 느껴지는데요.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Also, best international film. How does this all feel to you? 뭐 이미 상을 받냐 안 받더라도 이 노미네이션 된 것 자체가 되게 기뻐서 이미 배가 잔뜩 굶는 것 같아요. Regardless of the outcomes, we're just so happy for all these nominations. I already feel very full. Yeah, we are ready to enjoy. Yeah. 네, 인터프리터, interpreter, interpreter. 가라오케, karaoke. 네, 이런 식으로 강세 주면서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미네소타, 미네소라. 뭐 이 정도 될. 네, 이렇게 그 강세가 탁탁 들리면 상대가 훨씬 더 알아듣기 좋으니까 발음보다는 강세. 강세는 결국 인토네이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강세를 통해 여러분의 영어를 리드미컬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크립트는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굉장히 그 온라인상에서 네, 누리꾼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나눠지는데요. 스크립트가 필요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말할 것이 없다, 스크립트가 없으면. 그리고 스크립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창의성을 제한하고 말문이 막히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둘 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스크립트를 준비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결국 말문을 막히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준비하되 모든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키워드를 추출해서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나는 서울 살아, 가족과 살아 하면 서울과 family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I live in Seoul with my family. 그리고 가족 얘기하면 우린 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We are close to each other. We get along with each other. 그리고 가족이 나온 김에 우린 몇 명이 있다. When it comes to my family, we have 5 members in my family. My dad, my mo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외우지 않아도 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외우셔서 또 IH나 어드밴스를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좀 감정을 얼마나 잘 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외웠네, 저 사람 뭐 스크립트 짰네 이렇게 우리 폄하하는 분 많은데 그거 자체는 노력이고요. 그것을 익혀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말들도 있는데요. 네, 들어가는 말 I hate to say but I hate to say this I hate to say this but I'm a great lover of food and dining out. Look at me. To tell you the truth, I'm not into jogging. I just had to choose because I had to. 들어갈 때 쓰는 말, when it comes to shopping, I like it a lot.
To talk about shopping, I like it a lot. As for shopping, I like it a lot. 그리고 자세히 말하면 To get into more details. 이런 식으로. Get into more details. I like shopping to get into more details. I like online shopping.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말. I like shopping to be more specific. I like online shopping. I'm a great shopper. Specifically, I'm an online shopper. 들어가는 말 하면 넓게 말하고 좁게 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말 아주 좋아요. 아, 딱 봤더니 딱 처음에 본 것 보면 하면 at the first glance. At the first glance? At the first glance you can see the difference. 처음 딱 보시면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처음 봤을 때 그게 무덤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좀 그러네. 저를 묻는 것 같은 예감인데요. 아, 처음 봤을 때 그게 저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 At the first glance, I thought it was a toy. At the first glance, I thought it was a toy. But it wasn't. It was a tool.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말 네,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말 네, 결론적으로 뭐 하거나 중간에 넣는 말 In my opinion, in conclusion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리사이클링은 정말 중요하죠. In my opinion, recycling is very important. In conclusion, recycling is very important. 그리고 as a matter of fact, 네, 사실은 as a matter of fact, recycling is absolutely important. In fact, 이것도 사실상 in fact, recycling is literally important. 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아래 깔려 있는 한 줄 그게 결론이잖아요. The bottom line is that recycling is very very important.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is not ours but children's. You gotta believe this.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 마무리할 때 that's 하고 어쩌고 하는 거. That's how I spend my free time.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That's why I like going there often. That's why I enjoy it. That's why I enjoy jogging. That's why I enjoy biking. 자, 이제 wrap-up time 가져볼까요? 자, 세 개인데요. 첫 번째, 문법이 중요한가? 아, 필수적인 문법은 중요하다. 네, 문장의 structure를 만들고 네, 거기서 특히나 주의할 거 단수, 복수 네, 있었고요. Furniture, music, information 네, 요 세 개는 S를 안 붙이고 그래, 나머지는 S를 붙이는 습관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일치 앞에 society changes, things change. As our society changes, a lot of things change. 네, 아시겠죠? 그리고 시제, 시험의 3분의 2는 시제 문제이니까 한 주제를 하면 최근 경험과 그리고 처음 했던 경험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경험 이렇게 세 개는 따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스크립트는 완전 철저하게 짜는 것보다는 내용의 흐름을 잡는 키워드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넘어갈 거나 앞쪽에 시작할 때 말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뒷말은 내가 조금 연습해뒀던, 생각해뒀던 답변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되 모든 말을 외우지는 말자. 그리고 말문이 막히면 In my opinion, in fact, as a matter of fact, the bottom line is that 처럼 하고 네,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하고 또는 That's why, that's how 네, 이런 식으로 끝에 붙여주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비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게 가장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Back to the basics. 네, 저는 오랫동안 오픽을 가르쳤고 영어도 가르쳤고 뭐 15년 이상의
영어 티칭 경력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고득점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세 개로 추려져서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I hope this video helps someone just like you.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ope to see you soon. Bye!